일을 끝내고 이제 그럼 진짜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떠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. 주세요. 어디 있어요? 티켓? 미안해요. 뭐가 미안한데? 나 갈라브라니까. 거짓말이었어. 빨리 가보라.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? 그냥 혼자 가야겠다. 근데 여기 국내선도 가나? 국제공항인데? 기차 타고. 저랑 저승행 기차 한번 타보시렵니까? 안녕. 그러면 오케이. 제가 사실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. 12월 달에? 작년 네. 12월 달에요? 네. 올해 벌써 2년 차. 실제로는 한 달이 안 됐는데. 2년 차. 2년 차야 지금. 가려고. 매출은 없을 거 아니에요. 그 아픈데 찌르지 맙시다. 부가세 신고 하고 가셔야죠. 여행을 가더라도. 그냥 컴퓨터 같은 데 가서 하면 되나요? 보통 핸드폰에 우리 공인인증서 안에 다 들어있죠. 있죠.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다음 웹툰이 있는데? 국세청 손택스. 옛날에 홈택스였는데. 손택스? 네. 손 안에서 공인인증서. 네. 개인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제 첫 화면에 뜰 거예요. 신고는 부가세. 간편 신고 누르시면 자 무실적 신고 실적이 없는 개인 법인 사업자는 간편 신고 할 수 있습니다. 일반 과세자 맞으시죠? 그럼 일반 간이 과세자에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? 그럼요. 다 가능합니다. 일반 과세자, 법인 과세자, 간이 과세자 다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자기 이제 인적 사항이 나오거든요. 인적 자동으로 뜨게 되죠. 저장 후 다음 누르시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매출은 0. 네,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 끝. 당연히 실적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됐지만 너무 복잡한 상황들이 누구나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럴 수 있죠. 그런 분들은 또 그러면 연말정산이랑 똑같이 국세청 유튜브 또는 블로그에 오시면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국세청 유튜브랑 블로그 통해서 많은 정보를 또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저처럼 뭔가 좀 이것저것 세금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SNS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왜 나는 또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을까? 다음에 봬요. 갈게요.